2021 춘계 회장기 실업탁구 대회 오늘 대회 폐막을 하루 앞두고 각 종목의 결승전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어드릴 경기 남자 단체 시군 결승입니다. 서울시청과 안산시청, 안산시청과 서울시청이 우승 자리를 놓고 맞붙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지현 해설위원과 이 경기는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남자 단체전인데 앞선 여자 단체전 경기가 어마무시했습니다. 네, 아주 혈전이었죠. 그야말로 네. 혈전이었습니다. 3시간 반 정도 걸렸나요? 네. 3시간 반 정도 선수들이 모든 걸 쏟는 걸 저희가 옆에서 봤는데 그 열정이 이 체육관을 가득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산시청의 이재용 감독은 3시간 반 앉아계셨다가 또 다시 앉아계세요. 남자팀 벤치로. 네. 그래도 좋으실 것 같아요. 동반 우승을 지금 노리고 있잖아요. 지금 전혀 힘이 안 될 겁니다. 예. 아마 끝나고 나시면 뻗으실 수도 있는데 지금 동반 우승을 노리고 있는 안산시청. 서울시청은 또 안산시청에게 이 타이틀을 내줄 수 없다라는 각오로 이 경기 전에 몸풀 때부터 이 각오가 상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팀이 전력이 비슷해요. 이 대회 19년도에 서울시청이 우승을 했고요. 네. 18년도에는 안산시청이 우승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한 번씩 우승을 주고받았는데 네, 올해는 어느 팀에게 우승컵이 돌아갈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본격적인 단체전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있었던 시군구 경기 주요 결과들을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남자 단식에서는 저희가 중계드린 남성빈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고 영도구청의 준우승은 최원진 선수가 차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복식은 네, 예. 최병훈 선수 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예. 최원진 선수. 최원진 예. 선수였군요. 저희가 중계했던 선수가 최병훈 선수였던 걸로 맞습니다. 기억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준결승이었죠. 네. 네. 그리고 남자 복식 이 경기가 이 서울시청의 김민호 남기홍 그리고 안산시청의 조지훈 김지환인데 그 결승전 매치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또 연출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단체전은 서울시청과 안산시청이 맞붙고 여자 단식은 문현정 선수가 역시 최강자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파주시청의 최예린 선수를 3대0으로 물리쳤고요. 복식에서는 양산시청의 박주현, 김하은 선수가 파주시청의 신민주, 정다나 선수를 3대2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단체는 앞서 보신 것처럼 안산시청이 파주시청을 3대2로 물리치면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자 이제 남자 단체전 시군구팀 결승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맞붙는 대결이 서정화와 조지훈 선수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청의 서정화 선수는 국가 3기 1군에 소속돼 있었던 선수였고요. 네. 아직도 그 실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 왼손 쉐이크핸드 전형이고요. 상대는 우리 조지훈 선수는 실업 통틀어 지금 그 경력이 가장 긴 선수 중에 하나예요. 네. 주세혁 선수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선수인데요. 실업 18년 차 선수입니다. 대단하네요. 네, 네. 아주 서브가 좋고요. 플레이가 네. 까다롭고 또 뒷면에 돌출 러버, 핀풀 러버를 사용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1984년생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선수가 안산시청의 조지훈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방금도 흑서브였는데요. 네. 뭐 일명 셔블 서브라고도 하고 흑서브라고 하는데 회전량이 엄청나네요. 서정원 선수가 리시브를 했는데 거의 뭐 예, 높이 띄워주다시피 리시브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 서브를 잘 감당해야 되는 서정원 선수가 되겠습니다. 서정원의 서브 바로 공격. 자 이번에는 조지훈이 받아내지 못하면서 서정화가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서정원 선수 잘 봤어요. 이렇게 짧게 조지훈 선수가 리시브를 했는데 원바운드로 흘러나오자 바로 포핸드 탑스핀으로 득점을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을 아주 잘 봤어요. 서정화의 서브. 그러나 이번엔 네트에 걸립니다. 받아내지 못하는 조지훈. 2대2 동점. 네, 하회전 서브였죠. 자, 단체전. 이번 대회는 이 올림픽 방식이 아니라 예전 방식대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일단은 첫 번째 단식 게임.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요? 자, 찬스를 살리지 못했던 조지훈이었고 잘 받아내고 버텨냈던 서정화였습니다. 네, 리시브는 좀 불안했는데요. 서정화 선수 그 이후에 블럭이 좋았죠. 네. 3대2입니다. 서정화가 뒤져있다가 앞선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서브가 좋은 조지훈. 자, 받아내고 있고요. 자 이번에도 강한 공격을 시도해봤던 조지훈이었는데 네트 맞고 나갔네요. 네. 서정화 선수가 그 포인트 탑스핀을 할 때 그 공이 여의치가 않았거든요. 그러자 강하게 몰지 않고 약하게 하면서 코스를 좀 깊숙이 봐줬는데 돌아서서 맞 탑스핀을 하다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정화. 자, 서정화의 공격 흐름 포인트 또 한 번 가져갑니다. 점수 벌어집니다. 5대 2. 네, 공의 세기에서는 서정화 선수가 좀 앞서는 모습이죠. 네, 서정화 선수 중원고를 졸업하고 대우증권 시절에 또 미래에셋, 지금 미래에셋증권이라 불리는 팀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자 서울시청으로 옮겨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조직은 또 걸립니다. 서정화 네. 연속 포인트. 탑스핀 찬스가 왔을 때 서정화 선수가 스윙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임팩트를 강하고 간결하게 가져가면서 공을 아주 위력적으로 쏟아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조직훈. 조직훈 공격. 자, 그러나 날카롭게 대받아치는 서정화입니다. 아, 서정화 선수가 대단하네요. 네, 조지훈 선수가 서브를 넣고 공격을 해낼 때 이게 좀 흔들려줘야 되는데 서정화 선수가 블럭을 잘할 뿐더러 역습하는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리시브가 좋지 못했던 서정화 찬스볼을 놓치지 않았던 조지훈입니다. 네,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훈 선수의 서브 위력적이에요. 이번에 회전을 넣는 것처럼 손목을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척 하다가 위로 틀어 올리면서 상회전을 넣거든요. 네, 리시브가 높이 떴습니다. 자, 리시브를 신경 써야 됩니다. 조지훈, 조지훈. 그러나 서정화의 리시브가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 단체전에서 첫 번째 게임이 갖는 중요성은 두 번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 주자, 또 두 번째 단식을 뛰는 선수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매치를 잡기 위해서 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서정화가 세 포인트 앞서 있는 첫 번째 게임. 자, 서정화가 이번에 범실. 7대 5. 네, 이번에 조지훈 선수가 백 어택, 백핸드 어택을 하려고 하다가 공이 좀 낮아서 그 무회전, 너클성으로 그냥 가볍게 올렸는데 서정화 선수가 그걸 좀 그 회전이 걸린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라켓을 숙여서 블럭을 하다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네. 자, 두 선수 모두 다 백전노장이죠. 아, 그렇죠. 예. 뭐 서정화 선수도 91년생이긴 합니다만 30대 자 노장 쉽게 속하는 선수들 그보다 더 노장 지금 조지훈 선수가 힘차게 포효하면서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한 점 차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지훈 선수가 백쪽이 돌출 나바이기 때문에 또 돌출 나바로 공을 치면 약간 깔리거든요. 서정화 선수가 그 공이 깔리자 약간 들었는데 그 드는 공에 대해서는 조지훈 선수가 바로 기다렸다가 역습을 하고 있네요. 네. 자, 그 다음까지 생각하고 공격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조지훈의 서브. 네. 자, 나갔어요. 동점이 됩니다. 상회전 서브였는데요. 네. 특별히 조지훈 선수가 그 상회전 서브를 넣을 때 손목이 깊이 들어가요. 그 회전량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노련함과 노련함의 대결. 더 노련한 조지훈 선수가 동점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서정화. 동점을 허용한 서정화인데요. 자, 네, 서정화가 포인트 가져갑니다. 조지훈이 받아낼 수 없었습니다. 네, 서정화 선수 백핸드 탑스핀을 할 때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코스만 보고 백핸드 탑스핀을 했는데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서정화가 다시 한 포인트 앞서갑니다. 짧게. 백핸드. 야, 여기서 넘기지 못했던 서정화. 8대 8 다시 동점. 네, 조지훈 선수의 서정화 선수 그 푸시성 공이 왔을 때 조지훈 선수가 그 공을 가볍게 어택을 하는데 저 공이 상회전이 걸리지 않고 약간 너클성으로 가거든요. 아, 네. 조금 깎이기 때문에 그냥 되면 저렇게 네트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두 선수는 백전노장이기 때문에 너클, 뭐 상회전, 하회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네, 공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할 수 있죠. 예. 노련미의 대결. 자, 이번엔 네트 맞고 나갑니다. 아쉬워하는 조지훈, 기뻐하는 서정화. 네, 조지훈 선수가 이번에 서브 후에 3구에서 먼저 포인트 탑스핀을 루프 드라이브를 했는데요. 네. 힘이 없었죠. 그러자 서정화 선수가 바로 블럭으로 상대를 이렇게 몰았는데요. 선제를 할 때 조금 더 회전량이나 스피드가 필요합니다. 예, 특히 남자 경기는 힘이 확실히 또 실려야 됩니다. 그렇죠. 자, 조지훈 힘있게 공격.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힘있는 공격으로 다시 동점을 만듭니다. 네, 지금 또 리시브가 떴는데요. 아, 순간 스피드가? 네. 네. 62.9. 네, 62.9. 아, 많이 나왔는데 지금 서정화 선수가 가면 갈수록 그 조지훈 선수의 서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9대 9까지 왔습니다. 네, 조지훈 선수 서브 좋아요. 첫 번째 게임 흐름이 상당히 재미있게 두 선수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정화. 아,
아, 서정화의 강한 공격. 게임 포인트에 먼저 올라서는 서정화입니다. 네, 아주 간결하네요. 네, 드라이브. 네, 포핸드 탑스핀 아주 간결해요. 네. 간결하게, 심플하게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게임 포인트 서정화. 자, 범실이에요. 서브 득점. 첫 번째 게임 서정화가 가지고 갑니다. 서정화 영리해요. 네, 마지막에 예, 상대가 의도하지 못했던 코스로 길게 넣었거든요. 네. 조지현 선수가 이걸 알았으면 먼저 선제 공격을 했을 텐데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빠르게 돌아오자 푸쉬로 리시브를 하면서 범실을 하고 말았습니다. 서정화가 머리 싸면서 이겼기 때문에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또 미소를 또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서정화의 공격 방향을 보겠습니다. 가운데를 집중적으로 공략했고 좌측을 또 공략을 했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은 네, 이 조지훈 선수의 중앙 쪽 중진으로 많은 서브와 공격을 또 많이 이뤄냈네요. 네, 서브는 거의 80%가 중앙이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득점 위치는 좌측, 그러니까 조지훈 선수의 백사이드 쪽에서 네, 득점이 많이 이루어졌네요. 네, 그렇게 됐네요. 그 다음이 중앙, 그 다음이 포사이드입니다. 예. 자, 아무래도 이렇게 저희가 계속 이렇게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공격하는 데는 그쪽에서 득점이 나고 그쪽을 공략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해설하면서 그 사실 그 남자 탁구의 꽃은 이제 드라이브인데요. 네. 사실 이 드라이브라는 용어를 수십 년 동안 사용해 왔는데 이게 사실은 국적불명의 용어예요. 아, 그렇군요. 예. ITTF 국제연맹에는 탑스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간혹 드라이브, 탑스핀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하는데요. 가능하면 탑스핀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대한 ITTF 그러니까 공식 용어들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너무 공식으로 가면 재미가 없거든요. 예. 예, 쓰이는 용어들까지 저희가 적절하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조지훈 선수의 반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포인트 서정화가 먼저 따냈습니다. 렛! 안산시청의 조지훈 선수가 아래쪽 서브 넣는 서정화입니다. 조지훈 백핸드 성공합니다. 네, 조지훈 선수 그 핀풀 러버로 약간 백핸드 루프 드라이브를 했거든요. 네. 저렇게 돌출 라바로 백스핀을 하게 되면요, 백핸드 탑스핀을 하게 되면 공이 반발이 해서 좀 이렇게 방향이 튑니다. 그래서 서정화 선수가 제대로 받지를 못했죠. 네. 서브. 자, 공격. 그러나 이걸 받아내는 서정화입니다. 몸이 반응하는 서정화. 다시 한번 보시죠. 네. 마지막에 판단하고 팔을 쭉 뻗어봤는데요. 네. 서정원 선수 좋은 블럭이 나왔습니다. 예, 조지훈 선수가 마음 먹고 때렸거든요. 네, 그렇죠. 저렇게 탑스핀을 하면서 아, 이건 내 득점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네. 자, 다시 조지훈. 자, 조지훈 다시 한번 힘을 한번 내봤습니다. 이번엔 성공. 자, 두 노장들의 대결. 첫 번째 주자 맨 앞에 서 있습니다. 네, 조지훈 선수 벌써 실업 18년 차인데요. 그래도 저 정도 체력과 기술을 유지한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18년 차 신유빈 선수가 이 만으로 안 하면 18살이거든요. 네, 그렇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선수 생활하는 선수들을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네. 그렇죠. 탁구를 정말 좋아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서정화가 힘으로 또 한번. 네, 서정화 선수 순간 폭발력이 아주 좋아요. 키가 큰데요. 스윙은 아주 작고 간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임팩트 순간이 정확하고 빠르기 때문에 좋은 구질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렛. 네, 조지훈 선수 서브하는 동안에 약간 가린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네. 공을 직선으로 던지지 않고 약간 뒤로 당겨서 던진다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이 서브할 때 규정이 상당히 많이 까다로워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조지훈 스트레이트 공격 통했습니다. 아, 두 선수 대결 정말 재밌는데요. 네. 예. 조지훈 선수 서브가 좋기 때문에 서브권을 가졌을 때 본인이 적극적으로 좀 공격을 하고 있죠. 확실하게 본인이 유리한 상황들을 잘 읽어가고 있는 두 선수. 자, 백핸드 조지훈 받아냈고 포핸드, 백핸드 포핸드 랠리가 이어집니다.
받아내고 있는 조지훈 공격 전환. 야, 그러나 백핸드가 걸리면서 서정화의 포인트입니다. 네. 아, 서울 시청 벤치 두 분이 벌떡 일어나셨는데요. 그만큼 멋진 랠리가 나왔죠. 네. 자, 이런 랠리에서 포인트를 챙겨가는 것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고 끌어올릴 수 있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지훈 선수가 이 분위기를 꺼줘야 될 텐데 서정화는 이 분위기를 이어가야 될 텐데입니다. 5-3 서정화, 자, 또 랠리예요. 강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서정화의 포인트. 조지훈이 받아낼 수 없었습니다. 아쉬워하는 조지훈. 네, 서정화 선수가 저 공격 선제 찬스를 가지고 계속 미들 백사이드 미들 백사이드를 번갈아가면서 공략을 했는데 조지훈 선수가 잘 받아내다가 예. 마지막에 돌아섰는데 공이 조금 더 몸쪽으로 붙으면서 제대로 라켓을 맞히지 못하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게임 들어와서 두 선수가 상당히 불이 붙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폭발력이 두 선수에게서 다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에너지를 그대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정화 연속 포인트 점수를 벌려갑니다. 7-3. 서정화 선수 아주 몸이 부드럽네요. 스윙이 부드러운데 공에 가는 속도는 상당히 빠르거든요. 임팩트 순간이 좋은 선수입니다. 네, 조지훈의 서브. 조지훈, 이걸 받아냈고 살아 있습니다. 서정화가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면서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네, 이제 리시브 좋지 않았는데 이걸 받아내고요. 돌아가면서 바로 공격이 됐네요. 마지막 순간에는요 테니스 치듯이 쳤거든요. 손목을 뒤로 손등으로 젖혀가지고 스트레이트를 봤는데요. 아주 멋있게 해냈습니다. 테니스처럼 이 이동 거리도 좀 길었습니다. 서정화 선수가 상당히 기분 좋은 포인트 서정화. 조지훈은 좀 아쉬운데 자 이번엔 상회전 서브였는데 그 임팩트 되는 순간은 하회전처럼 보였어요. 서정화 선수 순간적으로 판단 미스를 한 것이죠. 네. 그만큼 또 조지훈 선수가 상대와 머리 싸움에서 이겼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정화의 서비스로 바뀌었습니다. 넉점 리드 서정화. 서정화 공격 네트 맞고 나갑니다. 3구째 바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네. 조지훈 선수가 그 리시브를 하면서요. 약간 길게 오자 좀 밀렸거든요. 밀리자 공의 밑면을 강하게 치면서 하회전을 넣었어요. 자, 그게 주요했고 8-5입니다. 네, 위기의 상황에서 아주 현명한 리시브를 해냈습니다. 자, 그러나 조지훈은 좀 더 좁혀가야 돼요. 백핸드, 포핸드 강한 공격 서정화. 엄청난 공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순간 스피드 68.3이에요. 깔끔한 깨끗한 포핸드 탑스핀이 나왔습니다. 네, 또 서정화가 키가 있으니까 더 위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9-5 받아내고 있는 조지훈. 이번엔 조지훈이 버텨줬습니다. 네, 조지훈 선수 잘 버텼네요. 서정화 선수의 포핸드 탑스핀이 묵직했거든요. 네, 그거를 이렇게 버텨냈고요. 그러자 서정화 선수의 백핸드 탑스핀이 범실이 나왔죠. 네, 자 6-9 탁구는 서브권을 가지고 있는 선수의 점수를 먼저 불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6-9 조지훈. 바로 공격. 그러나 네트 걸립니다. 한 점 더 좁히는 조지훈입니다. 7-9 네. 지금 제법 가까운 거리에서 조지훈 선수의 서브를 보고 있는데요. 저도 이번에 탑스핀인 줄 알았거든요. 상회전인 줄 알았는데 하회전 서브였어요. 그만큼 손목이 빠르고 강합니다. 상당히 노련한 조지훈. 자, 네트 걸립니다. 한 점 차까지 추격합니다. 자, 18년아의 관록을 무시할 수 없네요. 네. 서정화 선수 이번에 판단 미스예요. 이번에 포핸드 탑스핀 자세를 취하면서 좀 가볍게 미들로 코스만 보고 했는데 이번에 하회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임팩트 순간이 조금 더 강했어야 됩니다. 공의 아랫면을 쳤어야 되고요. 네. 그러지 못하자 네트에 걸리고 말았죠. 참이 또 앞서고 있는 선수가 이 점수를 지켜나가기도 쉽지 않네요. 네, 방심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정화! 네. 그 방심을 접어두는 강한 스트로크. 첫 번째 탑스핀은 범실이었는데 두 번째 탑스핀은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분명한 임팩트를 했고요.
조준 선수 서브가 좋은 반면에 또 리시브가 약간 흔들리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또 서정화 선수가 서브를 또 잘 넣고 있는 모습이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맞습니다. 네. 게임 포인트 서정화 두 번째 게임도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위기에 조지훈이었는데 리시브를 제대로 해내지 못했던 서정화였습니다. 네, 경기 전에 제가 조준 선수의 서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서브가 참 좋습니다. 네. 지금 회전량도 많은데 맞는 순간에 지금 밑을 쳤는지 위로 긁어 올렸는지가 잘 안 보여요. 워낙 빠른 네. 순간에 손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네. 마지막 손목의 기술이 뛰어난 조지훈 선수군요. 그렇습니다. 서정화 선수도 지금 잘 판단을 못하고 있죠. 조지훈! 자, 여기서 듀스로 가고 싶은 조지훈인데요. 강한 공격! 성공합니다! 주먹 불끈 듀스로 갑니다! 네, 잘 받아냈고 조지훈 선수의 마지막에 포인트 탑스핀 코스가 좋았어요. 네. 키가 크고 팔이 긴 서정화 선수가 따라가지 못할 만큼의 각도가 깊은 그런 포인트 탑스핀이었습니다. 자, 10대 9 게임을 내줄 위기에서 또 귀한 포인트, 또 공격적인 모습으로 조지훈 선수가 따냈고 포효했는데 참 이런 모습이 탁구 볼 때 재밌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네. 더욱이 18년째 선수가 저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참 더 보기가 좋네요. 네. 자, 이런 에너지가 시청자분께도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역전이에요! 조지훈! 두 번째 게임 역전 포인트! 네, 그 사실 그 포인트 탑스핀으로 서정화 선수가 먼저 압박을 하고 먼저 들어왔는데 조준 선수가 이거를 굉장히 잘 버텼어요. 버티다가 예, 카운트 어택에 가까운 포인트 탑스핀이었거든요. 조준 선수 내공이 느껴지는데요. 네, 예. 어려운 공 잘 받고 또 역습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자, 서정화 선수는 점수 체크를 많이 벌려놓고 지금 이렇게 역전까지 허용을 했잖아요. 네, 심적인 부담이 좀 있을 거예요. 네, 멘탈을 부여잡아야 되는 서정화. 바로 공격인데요. 네. 네트에 걸립니다. 두 번째 게임 조지훈 선수가 대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내면서 가지고 옵니다. 12대 10. 아, 정말 두 번째 게임은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았습니다. 네, 조지훈 선수가 역전하는 과정들이 아주 인상적이었죠. 네, 서브 넣는 장면인데. 네, 지금 제가 이 서브를 저도 선수 시절에 제가 아주 좋아했던 서브인데요. 네. 주로 넣었던 서브인데, 네, 조지훈 선수 아주 좋은데요, 서브가. 지금 반대로 보여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게 상회전인 것 같다라고 하면은 하회전이 걸린 서브고요. 네. 하회전 같다라고 손목을 쓴 것 같은 공은 상회전이 걸리는 지금 그런 정도의 서브거든요. 예. 리시브하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판단해내기가. 예. 저희 초고속 카메라고 두 대가 설치됐는데 그 장면을 또 잡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조지훈 선수의 공격 중앙으로 상당히 많은 공격을 보냈습니다. 이 상대의 백사이드 쪽으로는 10%밖에 보내지 않았고요. 그렇죠. 서브는 또 가운데로만 넣었던 조지훈 선수입니다. 자, 네. 고집을 했어요. 네, 조지훈 선수가 서정화 선수의 포핸드와 좀 대결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예. 포사이드로 많이 몰았네요. 백사이드 쪽은 거의 갖지를 않았고 포인트도 한 포인트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두 번째 게임은 조지훈 선수가 가져가면서 게임 스코어 1대1이 됐습니다. 조지훈 선수도 18년차 이 수원시청 수원체육회 시절에도 수원에서 뛰었고 농심 3다수에서 뛰었던 그런 경력도 있는 선수, 그리고 안산시청에서 계속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서정화 나갔습니다. 자, 서정화로서는 두 번째 게임 한 네다섯 포인트 앞서다가 뒤집혔단 말이죠. 이 멘탈에 대한 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정리해가야 하는데 서정화 선수로서는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기선 제압하고 싶은 조지훈인데요. 또 한 번 상대 범실을 끌어냅니다. 자, 게임 스코어는 1대1. 세 번째 게임에서 2대0. 네, 조준이 앞서 있습니다. 조준 선수 이번에는 뭐 길게 그냥 마음 놓고 회전을 넣는데 그만큼 본인의 회전량에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네. 본인 서브 게임에서 두 포인트를 가져가면서 기분 좋은 세 번째 게임을 출발하는 조준입니다. 자, 서정화의 반격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서브 범실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정화, 자, 뭔가 좀 본인 스스로 이겨내야 될 포인트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 게임에서 역전패를 당하면서 살짝 위축된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서정화 선수의 또 능력을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게임에서 봤기 때문에 그 능력을 좀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자, 네트에 걸립니다. 조지훈.
네, 조지훈 선수가 이번에 또 백핸드에서 본인이 좀 강하게 하지 않고 약간 너클송으로 들어올리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힘이 잘 전달되지 않으면서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네. 작전을 가지고 했는데 힘이 조금 약했어요. 작전이 아무리 좋아도 범실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죠. 자, 그러나 조지훈 선수 또 한 번 템포를 바꿔버렸습니다. 네, 지금 조지훈 선수가 서브를 놓는 코스가 일정해요. 미들이나 포사이드에 서정호 선수의 그 포사이드 쪽으로 많이 놓고 있는데요. 네. 알려주고 있거든요. 알려주면서도 본인의 서브의 회전량과 위력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고집스럽게 같은 서브를 지금 넣고 있죠. 거기에 또 서정호 선수가 받지를 못하니까 더 자신 있게 가고 네. 있습니다. 이번에도 성공이에요. 조지훈 연속 포인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는데요, 조지훈 선수가. 지금 서브들 때 승목도 더 지금 강하게 쓰고 있거든요. 예. 자, 안산시청은 방금 전에 끝난 3시간 30분 걸린 여자부 시군 결승에서 안산이 우승을 했기 때문에 남자팀 선수들도 우승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할 거예요. 네, 감독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겁니다. 이번에도 걸렸어요. 네, 이번에는 스매시를 했는데요. 네. 선수의 백핸드 루프 드라이브가 힘이 없자 네, 남자 선수들에게도 좀처럼 보기 어려운 스매시 공격을 했습니다. 네, 온 힘을 실었던 조직훈 1대6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렛. 자, 조지훈 선수는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네. 서정화가 이를 극복해야 될 텐데요. 조지훈 그러나 네트에 걸립니다. 서정화 포인트. 2대6. 네, 조지훈 선수는 이제 계속해서 같은 서브 한 번은 상회전 한 번은 하회전 이걸 이제 믹스하면서 공략을 하려고 할 거고요. 네. 서정화 선수는 이 리시브를 이제 얼만큼 잘 해내느냐가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정화. 자, 이번에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3대6. 네, 이번에는 간파를 했죠. 네, 길게 오는 공이 상회전인 걸 알고 자신감 있는 리시브를 서정화 선수가 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짧게 들어올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거를 서정화 선수가 이제 어떻게 리시브를 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조지훈 고민 끝에 서브로 갑니다. 네, 짧게 들어갔죠. 짧게 떴어요. 직선 공격 조지훈. 완전히 흐름을 타고 있는 조지훈입니다. 네. 이게 지금 하회전처럼 팔이 들어가는데 순간적으로 마지막에 살짝 틀어 올리면서 상회전을 넣고 있거든요. 네. 서정호 선수가 아주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적응을 지금 못하고 네. 있어요. 이게 맞는 순간이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네. 자, 이번에는 서정화 선수가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빠르고 힘있는 잠깐의 탑스핀 대결이 있었습니다. 4대7. 서정화 대각 공격! 네. 네. 깔끔합니다. 자, 이 포인트로 서정화도 뭔가 힘을 좀 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지훈 선수가 리시브를 짧게 했는데요. 떴거든요. 네, 뜨자 키가 큰 서정환 선수가 바로 포핸드 탑스핀으로 득점을 해냈는데요. 네. 동작 좋았어요. 더 높은 곳에서 위력 있는 공격 서정환이 보여줍니다. 두 포인트 차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네, 서정환 선수는 지금 리시브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고요. 또 조지훈 선수는 이 서브 때 점수 차를 벌리려고 할 텐데요. 자, 조지훈 공격 공세입니다. 그러나 잘 받아내면서 상대가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공을 보내는 서정화입니다. 네, 지금 이제 비교적 서정화 선수의 리시브가 좀 강하진 않았지만 좀 안정감이 있었거든요. 그러자 랠리에서 우위를 점하는 서정화 선수입니다. 네. 자, 서정화가 어느 정도 역전패했던 이전 게임에 대한 악몽 좀 씻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리시브가 안정감이 있으면 서정화가 좀 유리하고 리시브가 흔들리면은 바로 조지훈 선수가 유리한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저게 상회전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하회전처럼 팔이 들어갔는데 상회전이요. 손목을 아주 정말 대단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고수의 향기가 조지훈 선수 손목을 아주 정말 잘 쓰네요. 네, 저 손목만 좀 보고 있고 싶습니다. 네, 제가 본 훅서브 중에서는 가장 위력적인 서브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걸 이겨내야 되는 서정화입니다. 두 포인트 차. 백핸드. 네. 자, 이번에 이겨내면서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 점 차. 조지훈이 백핸드를 대봤습니다만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한 포인트 차이.
다시 두 선수의 분위기는 접전인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지훈 범실이에요. 나가고 말았습니다. 너클이었거든요. 네. 서정선 서브를 놓고 공격을 하려고 하다가 리시브가 살짝 그냥 푸시로 가볍게 밀었는데 너클이었거든요. 그게 조진 선수에 네. 너무 들었어요. 참 턱을 보면서 신기한 게 회전골에서 오는 공을 바로 너클로 받는다는 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공의 네. 회전을 여기용해서 힘을 주지 않고 그냥 밀었거든요. 그럼 회전이 네.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하회전이 안 걸린 상태로 공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저 공은 라켓의 면을 조금 눌러서 걸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러자 아웃되고 말았죠. 8대8입니다. 떴어요! 예, 조지훈 역시 네. 서브가 좋아요. 서정원 선수의 고개를 좀 절레절레 흔드는데요. 지금 마지막까지 아직 판단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흔든 겁니다. 하회전 서브 같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상회전이 되고 예. 그렇다고 하회전처럼 보이는 공을 풀릭으로 그냥 건들 수도 없고 좀 곤란한 상황이에요. 그래도 어떤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예, 조지훈 선수가 확실한 무기가 있네요. 네. 네. 서브 넣을 때 저렇게 손목을 좀 빼가지고 또 떴어요. 예, 조지훈 서브로 게임 포인트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엄청난 서브네요, 정말. 네. 네, 뭐 웬만한 선수들은 다 탈 것 같아요, 저 서브에. 조지훈 선수가 확실한 무기. 괜히 18년을 실험 무대에서 뛸 수 있는 네, 그런 네. 선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현혹되는 거거든요. 네, 깎는 것 같은데 회전이고 회전 네. 넣는 것 같은데 깎이고. 이번에 어떻게 될까요? 자, 서정화가 한 포인트 만회합니다. 한 점 차. 아직 세 번째 게임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랠리가 되는 상황이면 서정원 선수가 좀 유리하고요. 리시브에서 흔들리면 조지훈 선수가 유리하고 계속 좀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정화의 서브. 조지훈 백핸드 받아내고 있는 서정화. 네. 포인트 전환. 그러나 서정화가 포인트 가져갑니다. 10대 10 동점 지었습니다. 서정원 선수도 알고 있어요. 랠리로 가면 내가 유리하다는 걸 알고 무리하지 않고 좀 계속 상대를 몰고 랠리를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네. 조준 선수 이걸 알기 때문에 좀 초반에 랠리 초반에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역시 중요한 것은 리시브인 것 같습니다. 네. 이 확실히 또 어린 선수들이 대결했을 때 그 패기의 재미도 있다면 이 관록 있는 경험 많은 선수들이 또 두뇌 싸움 네, 서로의 싸움. 약점, 네. 예, 단점을 다 알면서 싸우는 이 장면도 상당히 재밌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 테이블 말고 모든 테이블의 경기가 다 끝이 나서 어느새 다 끝났군요. 예, 이 경기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충분히 이 경기만 볼 가치가 있는 그런 경기를 두 선수가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주 지금 팽팽하게 재밌게 진행되고 있고요. 네. 특별히 조지훈 선수의 서브를 서정화 선수가 어떻게 리시브하는가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자. 네, 계속 탈 것인가 아니면 적응을 해낼 것인가 어느 시점에서 적응을 해낼 것인가 이런 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아마 색전 시간에서 서울시청의 벤치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서정화도 잘 안 된다 네.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 해법을 찾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될지. 조준 선수는 네. 지금 서브를 한 곳으로만 놓고 있어요. 어디로 오는 걸 네. 다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한 번은 하회전 한 번은 상회전 이거 가지고 승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확실한 무기, 강하기 때문에 네. 자신감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서정원 선수도 알고 있어요. 어디로 오는지 알고 있고 하는데도 예. 그 회전의 방향을 지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리시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열한 대결, 숨막히는 맞대결 두 선수가 세 번째 게임 10대10 동점 듀스에 와있습니다. 서브에 유리한 조지훈 선수인데 듀스 때는 서브를 하나씩 주고받잖아요. 그렇죠. 네. 확실하게 조지훈 선수는 본인의 서브 게임에서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조지훈의 서브 받아 올렸고요. 조지훈 자 서정화 네트에 걸립니다. 역시 본인의 서브 게임에서 포인트 가져가는 조지훈. 조지훈 선수 잘했어요. 그 블럭되는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하지 않고 서정화 선수의 포핸드 탑스핀을 같이 때려줬거든요. 핀플러버로 그러자 공이 좀 이렇게 깔리면서 서정화 선수의 포핸드 탑스핀이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네. 조지훈 선수 노련하네요. 실력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서정화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떴어요. 자 받아냈습니다만 네. 나갔어요. 11대 11 다시 듀스. 네, 서정화 선수의 서브도 좋아요. 지금 손목 놀림도 좋고요.
공도 낮게 가면서 한 번은 하회전, 한 번은 상회전이 살짝 걸린, 그 사이드 스핀이 살짝 걸린 하회전이거든요.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넣고 있네요. 네. 자, 이제는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1대 11. 네, 서울시청 벤치에서 네 명의 선수들은 지금 다 일어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면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조지훈의 서브. 또 한 번 조지훈이 이겨낼까요? 조지훈 받아내고 있는 서정화. 나갔습니다. 서정화 역전. 랠리를 다시 한번 감상하시죠. 서정화 선수 주먹을 불끈 쥐면서 돌아섰는데요. 네. 지금 리시브 상황에서 계속 조금 핀치에 몰렸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듀스에 가서는 오히려 리시브가 잘 되고 있는데요. 작전을 바꿨어요. 아하. 네, 그 포핸드로 리시브를 하지 않고 지금 백핸드 플릭으로 리시브를 전환했는데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서정화가 세 번째 게임 앞서갑니다. 게임 포인트 서정화. 조지훈. 예, 역시 노련합니다. 다시 듀스를 만듭니다. 예, 이게 재밌는 게요. 지금 두 선수가 듀스에 들어와서 리시브의 형태를 바꿨어요. 아하. 조지훈 선수는 계속해서 푸시로 짧게 짧게 리시브를 하다가 근데 12대 11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플릭을 했거든요. 네. 그것도 강한 스매시 플릭이었는데요. 네, 그 듀스 상황에서 오히려 과감한 리시브 두 선수 다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야, 이 명승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기다리는 팬들 모두에게 또 좋은 선물을 또 두 선수가 해주고 있습니다. 아, 조지훈. 이 포효, 환호성, 함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샤우팅이. 그렇습니다. 예, 서정환 선수가 그 리시브를 포미들 쪽까지 돌아서 가지고 백핸드 플릭을 했거든요. 네. 그거를 조지훈 선수가 백사이드로 깊숙이 몰았는데 그게 성공을 했어요. 그러자 포효가 나왔습니다. 네. 예. 체육관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서정화. 게임 포인트 조지훈. 나갑니다. 살얼음판 같은 듀스는 계속 이어집니다. 서정화 선수의 승부처에서는 서브를 길게 넣고 이렇게 하는데요. 아주 좋은 선택이에요. 네. 자, 이 얼마나 긴장되는지요. 두 선수가 포인트 하나하나 날 때마다, 듀스가 될 때마다 지금 땀을 닦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2021 춘계 회장기 실업탁구대회. 이 봄에 열려야 할 대회가 가을에 열리고 있는 춘계대회. 남자 시군부 단체 결승전. 첫 번째 매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정화 선수가 지금 돌아서서 리시브 한다는 것을 간파했는데요. 네. 방꿨네요. 네. 자, 네트에 걸립니다. 조지훈 다시 앞서갑니다. 확실히 서브 게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조지훈 선수, 서정화 선수가 지금 계속 이제 돌아서서 백핸드로 리시브를 하니까 서브 방향을 서정화 선수의 백사이드로 바꿨죠. 네, 아주 좋은 작전이었습니다. 네. 아, 정말 이 경험 많은 선수들의 치열한 두뇌 싸움까지. 자, 넘기지 못했어요. 네. 다시 듀스. 이런 경기가 있나요? 네. 네. 하회전 백스핀 서브였는데 조준 선수가 알았거든요. 알고 그 반발을 이용해서 이렇게 짧게 노려고 했는데 회전량이 많아서 네트에 걸렸습니다. 네. 서브들이 좋은 선수예요, 둘 다. 그리고 경험도 많고요.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는 두 선수. 렛입니다. 네, 조지훈 선수가 이제 간파를 했는데 한 번 더 길게 넣으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어떤 수를 보여줄지요? 네, 길게 넣었죠. 길게 갔어요. 서정화 성공합니다. 열세였던 상대 서브 게임에서 서정화가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서정화 기다려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예. 이쯤에서는 지훈이 형이 길게 한번 들 수도 있겠다. 내가 돌아서는 거 알고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네. 한 70% 정도는. 서정화 선수 머리가 좋아요. 네. 지금 두 선수 모두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네. 서로 지금 IQ 테스트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치열한 두뇌 싸움. 서정화의 게임 포인트. 짧게 서정화 네트 걸립니다. 듀스예요. 15대 15. 제가 지금 다섯 번째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탁구를요. 네.
그 중에 가장 재미있는 게임이 이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서정원 선수가 지금 서브 이후에 그 장악력이 되게 좋은 선수거든요. 공이 어느 코스로 어떤 공이 오더라도 다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네. 짧게 왔을 때 본인이 알고 들어갔는데 범실이 나와서 좀 많이 실망한 모습을 보였죠. 두 팀 선수들 모두 기다리느라 조금 진이 빠져 있을 수도 있었는데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걸립니다. 자, 이번에도 백핸드 플릭인가요? 좀 시도를 해봤는데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네, 백핸드 좀 공이 길게 왔어요. 네, 이번에는 그 미들로 길게 넣었는데요. 네. 서정원 선수가 짧은 걸 지킬 때라는 걸 알았고 조지훈 선수가 공의 코스보다도 회전량을 가지고 승부를 했는데 길게 빠르게 들어가면서 서브가 주요했습니다. 네. 참 이 경기는 하이라이트 필름으로 잘 남을 것 같아요. 네. 서정화의 서브. 랠리가 이어집니다. 조지훈 받았고 서정화 다시 서정화 나갑니다. 조지훈이 길고 긴 세 번째 게임을 가지고 옵니다. 네, 이번에 마탑 스핀. 네, 조지훈 선수 잘 버텼는데요. 서정화 선수가 위력 있는 포핸드 탑스핀을 했는데 그거를 중진에서 맞탑스핀으로 잘 맞받아서 걸었습니다. 네. 이번 게임은 시간도 길었고 이런 게임은 끝나고 조금 더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게임 네. 리뷰해보죠. 네. 자, 조지훈 선수 역시 중간 공격을 네, 많이 했네요. 네, 거의 50% 육박하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또 랠리가 많았기 때문에 포인트도 많았고요. 네, 역시 중앙 쪽입니다. 서브도. 네. 자, 네, 중앙, 네, 좌측, 네, 그러니까 서정호 선수의 포사이드죠. 네, 네 좀 많았고요. 이번엔 득점 위치는 조금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지현 선수입니다. 최고 속도가 득점할 때 68km까지 엄청난 스피드를 조지현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픽셀 스코프에서 개발한 픽셀 캐스트 플랫폼으로 이 경기가 또 중계되고 있고요. 10대의 카메라가 이 경기를 위해서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좋은 데이터들 그리고 좋은 장면들이 많이 잡히고 있는데 자, 이번에 이어지는 네 번째 게임 어떻게 갈지요? 자, 뒤져있는 서정화의 서브로 시작이 됩니다. 떴습니다! 서정화! 코스 좋았죠, 서정화. 공이 서브 이후에 리시브가 끌자 미드를 공략했어요. 자, 네 번째 게임 시작하자마자 서정화의 공략이 주효했습니다. 1대0. 렛. 조지훈 받았고요. 네트 맞고 나갑니다. 네. 네, 이번에 리시브가 떴는데요. 서정화 선수 몸쪽으로 붙었거든요. 한 번 더 몸을 좀 이동하면서 탑스핀을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움직이지 않고 하면서 힘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네트 맞고 나가고 말았네요. 1대1입니다. 자, 1대2고요. 1대1이 네. 맞죠? 네, 이제 네. 2대1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서정원 선수가 조준 선수 서브를 돌아서서 백핸드로 받고 있거든요. 좋은 선택이에요. 1대2. 조준 보내서도 네. 게임에서 하나 주고 하나 가지고 옵니다. 네, 조준 선수, 서정원 선수가 돌아서는 걸 알면 길게 넣어버리고 또 안 돌아설 땐 작게 놓고 이런 변화들을 주고 있네요. 네, 서로서로 계속해서 자그만한 변화들 또 큰 변화들을 주면서 상대를 공략하고 있는 두 선수의 진검승부 네 번째 게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정화 자, 길었는데요. 받아내고 있는 조지훈 백핸드. 자, 강한 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지훈 서정화 네. 그러나 조지훈 대체 걸립니다. 서정화 포인트. 이 랠리에서 서정화가 이겨냅니다. 랠리가 되는 상황에서는 조준 선수의 공이 이렇게 아주 빠르지 않기 때문에 서정화 선수가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자, 역시 계속해서 랠리에선 강한 모습 서정화입니다. 아, 그러나 나갑니다. 네, 서정화 선수의 그 이전에도 그랬고요. 본인의 서브 이후에 3구가 포핸드 탑스핀 찬스가 왔는데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좀 약간 지쳐 보이기도 하고요. 네. 자, 그만큼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게임까지 두 선수가 쏟은 것들이 엄청납니다.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 조지훈 선수는 역전승을 두 번 했고 역전패를 두 번 당한 서정화 앞선 두 번째 세 번째 게임에서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나갔군요. 네, 서정화 선수 역시 그 백핸드로 리시브할 때 더 안정감이 있는데요. 조지훈 선수는 어떻게든 이제 본인의 서브를 가지고 서정화 선수의 그 포핸드로 그 유도를 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네. 길게 넣지 않을까. 네, 길게 넣었죠. 그렇죠. 바로 네. 백핸드 플릭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조준 선수는 본인이 서브를 할 때 어떻게든지 서정화 선수가 포핸드로 받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야 본인이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고요. 네. 그걸 알자 서정화 선수는 백핸드로 리시브를 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갑자기 길게 오면 어쩔 수 없이 포핸드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걸 잘 받아쳐서 그 다음까지 생각했던 조지훈 4대4 팽팽하게 가는 네 번째 게임 네트에 걸리는 조지훈. 네, 서정화 선수의 백핸드 루프 드라이브가 좀 짧았는데 네, 그걸 스매시로 하는 조지훈 선수의 거리가 좀 멀었어요. 네. 네, 제대로 임팩트가 되지 않았죠. 서정화가 한 포인트 다시 앞서갑니다. 5대4 서정화 받아낸 조지훈. 자, 서정화 네트에 걸리는군요. 네트에 가로막히면서 다시 동점 5대5. 지금 네 번째 게임에서는 두 선수가 함께 점수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고 실수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서정화 선수가 랠리에서는 밀릴 게 없다고 생각해서 랠리가 되면은 풀로 공을 강타를 하지 않고 연결 위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네. 같은 공은 조금 더 강하게 쳤으면 좋을 뻔했어요. 백으로 갔죠. 자, 나갔어요. 조지훈 앞서갑니다. 5대6. 안산시청 여자부에 이어서 남자 시군부도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남녀팀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팀에서 이 한쪽만 우승하거나 한쪽만 승리하면 한쪽은 좀 머쓱하잖아요. 네. 네, 그럴 수 있죠. 약간 회식 가도 눈치 보이고요. 자, 두 포인트 벌려갑니다. 본인의 서브게임 조지훈 선수가 두 포인트를 다 가져갑니다. 이 두 선수의 대결은 이 타올링 타임이 그 필요가 없습니다. 네. 시도 때도 없이 지금 많은 땀을 흘리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두 포인트 뒤져있는 서정화. 자식성 공격 통했습니다. 서정화 6대7. 네, 지금은 중심 이동이 제대로 된 포핸드 탑스핀이었는데요. 그 이전에 두 번의 포핸드 탑스핀 찬스에서 저런 스텝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자 범실이 나왔는데 다시 서정화의 서브 조금 떴는데요. 네, 네트 맞고 그대로 나갔군요. 아, 서정화 선수 돌아섰어야 돼요. 네, 네, 공이 떴는데 찬스였거든요. 네. 자, 더군다나 또 서정화는 한 게임을 밀리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번 게임 조지훈이 가져가면 첫 번째 매치를 안산시청이 가져가게 됩니다. 또 서브가 조지훈 선수 서브인데요. 네. 조지훈 입장에서는 여기서 두 포인트를 벌려놓는다면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자, 그러나 서정화가 버텨주는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리시브가 좀 안전하면 서정화 선수가 득점할 확률이 좀 높고요. 리시브에서 흔들리면 조지훈 선수가 득점을 가져가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지훈은 더 신중하게 서브를 구사할 수밖에 없고요. 네, 조지훈 선수는 이번에 길게 넣을 수도 있고 짧게 넣을 수도 있고 이제 생각이 좀 많을 것입니다. 어떤 판단을 할지요. 네, 서브 넣기까지 인터벌이 상당히 긴 조지훈. 넣었네요. 네, 길게 백핸드 나갑니다. 조지훈 9대7입니다. 그리고 서브권은 서정화로 바뀝니다. 네, 서정화 선수의 리시브가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조지훈 선수가 백핸드로 서정화 선수가 계속 압박하고 들어갔는데요. 좋은 공격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정화, 자, 이 위기를 넘어서서 파이널 게임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요? 짧게, 그러나 조지훈 나갔습니다. 한 포인트 차이. 네, 아직 승부할 수 없습니다. 네, 아까하고도 이제 같은 상황인데요. 이게 너클이거든요. 서정원 선수가 공이 짧게 왔을 때 이렇게 푸시를 밀면서 깎지 않고 그냥 밀어버리는데 이게 너클인데 조준 선수가 이거를 루프 드라이브로 하니까 나가고 말죠. 예, 레시 선언됐습니다. 두 명의 심판도
이 접전 끝에 상당히 또 집중을 또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8대9. 약간 좀 뜨는 장면. 아~ 자, 서정허가 좋은 공격,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9대9 동점. 네, 서정호 선수가 어떤 승부처에서는 서브를 길게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번에도 길게 넣고 찬스가 왔죠. 네. 자, 9대9. 땀을 닦을 수 있는 합법적인 시간입니다. 네 번째 게임, 그리고 첫 번째 매치, 이 단체전의 출발을 책임지고 있는 두 선수의 숨막히는 대결 이어지고 있습니다. 9대9. 조직 상회전. 아, 서브 득점. 네. 아, 서브가 끝까지 위력적이네요. 네. 강합니다. 그리고 매치 포인트예요. 첫 번째 게임, 첫 번째 네. 경기에 회전장이 많네요, 서브에. 자, 조지훈 선수의 위력적인 서브. 네, 서브를 넣으면서요, 조지훈 선수가 공 밑으로 라켓을 깊숙이 집어넣은 다음에 강하게 마찰을 시켜서 틀어 올리거든요. 아, 이때 회전량이 네,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네. 똑같은 서브를 또 넣을 수 있어요. 네, 잘 통했기 때문에. 매치 포인트. 아, 아, 이겨냅니다. 동점으로 갑니다. 이번 네 번째 게임도 듀스. 네, 서정아 승부를 걸었네요. 네. 네, 서브가 길게 오자 조준 선수는 돌아설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서정아 선수가 그래서 조금 길게 넣었는데 서정아 선수 오히려 돌아서지 않고 포핸드 탑스핀으로 멋지게 리시브를 해냈습니다. 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게임까지 듀스. 그만큼 치열한 승부를 두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서정화 역전이에요. 서정화의 역전 포인트. 아, 서정화도 포기하지 않았고요. 결국 역전 포인트까지 만들었습니다. 네, 아주 교과서적인 시스템이죠. 상대의 몸이 오른쪽으로 쏠리자 서정화 선수 조금 더 박차를 빨리 하면서 공을 앞에서 잡으면서 백사이드로 압박하는 백핸드를 했거든요. 주요했습니다. 네. 자, 조지훈. 네, 조지훈 서브. 짧게 넣으려고 할 텐데요. 길게 들어갔네요. 자, 네트 맞고 나갑니다. 예. 예. 이번 듀스도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조준 선수 본인의 서브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나네요. 네. 이 상황에서 걸테면 걸어봐라 하고 또 다시 한번 길게 넣었는데요. 알았어요, 서정아 선수도 하얘지는 거를. 네, 그런데 회전량이 많았기 때문에 네, 아슬아슬하게 네트에 맞고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네. 네 번째 게임. 두 선수가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본인의 강점들을 확실히 보여주면서 치열한 승부. 조지훈! 네. 성공합니다. 리시브 때 네트에 맞고 들어가면서 찬스가 조지훈 선수에게 왔죠. 네. 이 찬스를 놓치지 않았던 조지훈, 다시 이 첫 번째 매치의 매치 포인트. 네, 조지훈 선수의 그 승부에 대한 집중력이 네트까지도 만들어내네요. 네. 그리고 서브가 좋은 조지훈, 한 포인트 앞서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서브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정아 선수는 판단을 빨리 해야 될 텐데요. 서정아 바로 공격, 조지훈도 받아칩니다. 아, 판단. 네. 서정아 선수가 이번에는 큰 심장, 이 심장이 튼튼하다는 걸 또 보여줬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지훈 선수가 손목을 강하게 넣으면 어떤 공이든지 조금 길게 나올 거라는 걸 판단을 하고 돌아서서 원바운드로 흘러나오는 공을 포핸드 탑스핀으로 리시브를 했죠. 네, 그때 이미 선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심장 서정화 승부를 걸었고요. 다시 듀스가 됐습니다. 서정화 받아낸 조지훈 랠리인데요. 랠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서정화, 조지훈, 조지훈, 서정화 다시 이어지는 두 선수의 랠리. 이번 랠리에선 조지훈이 포인트를 챙겨갑니다. 그동안 랠리에서 약했던 조지훈. 네, 지금 화면에 네, 15, 16, 17, 18, 19, 20번에 예. 와, 최근에 보기 드문 랠리였죠. 네. 또 랠리를 또 안전하게 한 게 아니라 두 선수가 모든 걸 걸고 했어요. 맞습니다. 네, 그 어떤 본인들이 낼 수 있는 파워와 스피드를 다 내면서 랠리가 오갔는데요. 네. 오래간만에 정말 보기 멋진 랠리를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체육관은 또 뜨거워지고 있고요. 네, 두 선수의 승부는 엄청난 그런
에너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네, 조지현 선수가 그 백 쪽에 핀풀 러버를 달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강하게 탑스핀을 걸고 들어오면 그 디펜스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정화 선수의 그 강한 포핸드 탑스핀을 수차례 여러 차례 받아냈어요. 이 백핸드 그 감각도 아주 좋은 조지훈 선수입니다. 네. 또 그 전까지는 오늘 경기 안에서 랠리로 가면 서정화가 유리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 패턴을 조지훈 선수가 깨면서 긴 랠리 29회 랠리 끝에 포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매치 포인트. 첫 번째 매치에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조지훈 찬스가 와 있습니다. 네, 조지훈 선수 입장에서 본인이 유리하다는 걸 알고 어떤 서브를 좀 선택을 할 텐데요. 다른 것보다도 회전량을 많이 늘릴 것 같아요. 조지훈 성공합니다. 조지훈 역전승. 그리고 세 게임이나 듀스 간 끝에 조지훈 선수가 첫 번째 매치를 가지고 오면서 안산시청에게 1대0의 리드를 선물합니다. 네, 조지훈 선수 일단 서브 좀 칭찬하고 싶고요. 지금 실업 18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에 임하는 자세, 집중력, 게다가 실력까지 참 이렇게 좀 이렇게 존경 가는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20대 선수만큼 아니 10대 선수만큼 놀라운 패기와 집중력을 보여줬던 조지훈 선수에게 박수를 또 보내주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저런 집중력이 어떤 그 실력을 좀 따라오게 하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는 제가 황금 분할을 했군요. 최고 속도 73.6km. 네. 조준 선수가 할 수 있는 거 다 쏟은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분배가 나올 수도 있네요. 네, 33.3. 상대 중진 포사이드 백사이드를 가리지 않고 골고루 득점을 성공한 조지훈 선수였습니다. 또 서정화 선수가 또 멋진 승부를 또 펼쳐줬기 때문에 이 조지훈 선수가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서정화 선수도 분명히 실력이 좀 있는 선수고요. 이렇게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는데 본인이 득점을 해야 될 포인트에서 조지훈 선수가 밀리지 않고 받아낼 뿐더러 역습까지 해내면서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는데요. 네. 서정화 선수도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죠. 그렇습니다.